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를 사려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공개 추첨까지 했었는데요. 최근 기름값이 떨어진 데다 충전 요금까지 유료화되면서 전기차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. 홍수현 기자입니다. 제주 시내에 설치된 한 전기차 급속 충전기. 30분이면 완전 충전할 수 있어 순서를 기다려야 할 정도였지만 이제는 텅 비었습니다. 이달 11일부터 전국에 설치된 공공 급속 충전 시설 충전료가 유료로 바뀌면서 완충하려면 7, 8천 원을 내야 합니다. 신용카드 없는 사람은 사용하기가 좀 힘들고, 이제 저도 맨날 엄마 거 이제 빌려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.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, 또 충전기도 많이 없는 게 제일 불편하고요. 충전요금 유료화로 전기차 운전자들이 무료 완속 충전기로 몰리면서 사실상 충전 인프라는 더욱 줄어든 셈. 여기에다 최근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올 1분기 제주도에 접수된 전기차 구매 관련 문의는 예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. 지난달 열린 전기차 엑스포에서 제주도가 진행한 민간 보급 공모에 응모된 전기차는 천여 대. 지난 2월부터 신청된 500여 대를 더해도 올해 보급 목표인 4,000대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. 남은 한 2,400여 대의 물량을 저희가 4월에 다시 공모를 해서 업체별, 제작 업체별로 그 책임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. 현재까지 제주도에 보급된 전기차는 2,300여 대. 주행 거리가 긴 새로운 전기차 개발과 함께 소비자를 전기차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보다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.